이어서 R3의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 영역에는 뭐 스팟, 원포인트, 영역 확장, 주변, 플렉서블 존 1, 2, 3로 전체 영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 AF 동작은 원샷과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사체 추적을 ON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거의 웬만한 차량에서는 최초로 검출된 피사체를 추적을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AF 측과점을 이렇게 특별히 일일이 변경해가지 않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레벨이 됩니다. 상당히 EOS R3에 비슷한 우수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인물이나 동물이 검출됐을 때는 이렇게 커서를 통해서 왼쪽 눈, 오른쪽 눈을 결정할 수도 있고, 다음 피사체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AF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게 편리해요. 특별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다른 데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프레임만 바꿔주게 되면 알아서 다음 위치에 있는 피사체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기본 사용에서는 서브에서 전체 영역을 사용하고 피사체 추적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포인트에서의 원샷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지점에 있을 때 워블링 현상 사실상 없고요. 네, 근거리와 중간거리, 원거리를 반복하는 이런 류에서도 상당히 빠른 성능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블림 렌즈는 1845 기본 새롭게 나온 번들 렌즈가 되겠습니다. 네, F 성능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뭐 L렌즈라든가 더 고속의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보다 더 빠른 그런 성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EOS R3와 F 성능 자체는 크게 다를 바 없이 거의 동일한 레벨이 사용이 되었고,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된 피사체 인식 능력 또 추적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졌기 때문에 뭐 F에 있어서 어떤 그 최고의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